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구석구석 골목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사는 부산 윗반송 큰 시장입니다. 시장. 지금도 방금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우리 요 반송에는 제가 사는 요 반송에는 그좀 영세민 동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좀싼 집이 좀 있습니다. 칼국수가 2,500원하고 김밥이 1,500원 합니다. 제가 3일 전입니까? 그 길미분식 거기서 먹었잖아요. 2,500원, 1,500원 해가지고 칼국수 하나, 김밥 하나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다른 집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옆집에 할매집이라고 지금 원래 칼국수집이 시장 안에 있는 건 빼고 그 칼국수 골목에는 네 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 집은 망해가지고 다른 칼국수집에서 인수를 했고요. 남은 게 이제 세 집이 남았어요. 세 집이 남았는데 아직도 제가 안 가본 집이 그 할매 김밥집이라 해가지고 그거 한번 오늘 가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뭐그 인하하고 거기는 어제 아래하고 또 며칠 앞전에도 한번 가서 맛을 봤고요. 자, 보시면은 요거 서문이네요. 반송 큰 시장 서문으로 나오시면은 요 이제 주차장이 시장 주차장 10분에 100원입니다. 시장 주차장이 엄청 크죠, 그죠? 요가 지금 10분에 100원이거든요. 10분에 100원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오시면 요 보시면은 할매 칼국수 있고, 요도 지금 2,500원입니다. 보시면 칼국수 2,500원, 수제비 3,500원, 해물칼국수 4,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아래 갔던 집이요, 길미분식. 예, 제가 영상 올렸죠.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 요도 지금 보시면은 1,500원, 2,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 요 인하 칼국수 요는 3,000원입니다. 인하 칼국수 집이 옆집까지 지금 인수를 했더라고요. 원래 저가 칼국수 집이었는데, 원래는 이 집도 칼국수 집이었는데, 이 집은 그때 장사가 안 되고 점포를 내놨었는데, 인하 칼국수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하 칼국수는 칼국수가 3,000원이에요. 3,000원이라서, 조금, 그래도 손님이 많네. 깔끔하잖아요, 가게가. 예, 오늘 길미는 놉니다. 노는 날이고. 이 집은 김밥이 참 맛있던데. 오늘은 여기 할매 칼국수 가가지고, 칼국수 하나, 김밥 하나,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1,500원용. 1,500원. 일단 먹어보고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할매 칼국수 한 그릇 하고, 예, 그다음에 어제 제가 며칠 전에 길미 먹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나요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물이 두 집에 비해서 조금 진합니다. 3,000원짜리인데, 3,000원 칼국수 안에 이제 방도 있고 좀 넓고 커요. 크고, 그리고 국물이 조금 진합니다. 다른 저두 집, 이나, 길미하고 할매보다는, 국물이 살짝 진합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먹은 할매 칼국수는, 제 느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맛은 길미가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양이
차이가 좀 납니다. 할매가 양이 많아요. 김밥도 좀 양이 많고 크고, 칼국수도 먹어보니까 칼국수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또 오시면 양처럼 뭐 양으로 저처럼 양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할매 가세요. 할매가 양이 많아요. 근데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제 입에는 길미가 맛은 조금 낫습니다. 김밥도 그렇고 막 칼국수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뭐 둘이 다 막 칼국수 막 엄청 막 맛집고 맛집이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뭐 그냥 욕 안 하고 먹을 정도 됩니다. 그 가격에 그냥 감사하게 양도 많고. 요즘 이 가격으로 어디 가서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하는 자체가 지금 사실은 잘못된 거고. 칼국수 2,500원에 저래 파는 거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 뭐 대충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뭐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미는 맛은 살짝 있는데 할매집보다 양이 조금 작고요. 할매집은 양이 많아요. 하여튼 양이 많습니다. 칼국수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일요일이고. 예. 자, 저는 또 집에 가서 어제 몸이 좀 계속 깔리네요. 조금 쉬었다가 또 뭐 자주구리하게 지금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정리하고. 예. 그러고 준비해 가지고 내일은 또 어디 원동 간대. 원동 갔다가 월요일날은 서울 올라가거든요. 새벽 차 타고. 서울 갔다가 그렇게 또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영상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힘들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